자, GTQ 시험이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사진 이미지를 편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보이는 그런 도구들이 들어간다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2021년 2월 27일자, 1급 A형 1번에 나왔던 문제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드론 모양이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대상이고요. 세이브패스 저장 카메라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펜툴을 쓰려면 그 모양 잡기가 힘들고요. 이거 눌러보시게 되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라고 있죠. 이거를 이용하셔가지고요. 맨 위를 봐주세요. 형상이 있어야 돼요. 형상이 안 보이는 패스로 작업하시면 이게 어떤 면인지, 이게 빠지는 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서, 쉐이프 모드에다 놓고 하시고요. 공간을 좀 줄여서 이 근처에 보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이러한 네모난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미지로 좀 대신해서도 보여줄 거니까요. 이렇게 쉐이프로 그리신 다음에 꼭요 자리를 꼭 봐주세요. 새로운 레이어에다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컴바인은 일단 추가한다는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해줘야지 레이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 맞춰주시고요. 일단은 그리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절단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일단 그려보겠고요. 이 개체 위에, 이 오브젝트 위에다 이 오브젝트를 그린 거죠. 제가 잠깐 컨트롤 눌러볼게요. 여러분, 검은색 화살표를 찾으려고 내려가지 마시고요. 펜툴 쓰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는 동안은 이런 검은 화살표, 휘 화살표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찍어볼게요. 야, 너는 좀 빠지자. Subtract Front Shape라고 돼 있죠?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빠진 것처럼 나옵니다. 더 심플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위에 두 개의 점만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Delete를 이렇게 눌러도 형상으로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역시, 예, 요거는 무관하니까 이 상태에 있어야지 현재 레이어에서 이 작업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형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어쨌든 레이어 하나를 차지하는 애들은 컬러도 하나밖에 못 씁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눈에 좀안 띄실까봐 좀 붉은 색깔로도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강한데. 자, 그러면 역시 라운드 박스를 써볼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애를 좀 응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하나 좀 그릴까요? 보셔서 얘가 여기에서는 제일 많이 쓸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리고 보세요. 지금은 Subtract 모드로 되어 있어서 빼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선택해서 너 빠지고 너 추가하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레이어에 있는 것만 꼭 확인해 보시면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된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이렇게 딱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정되니까, 야, 너는 빠지면 안 되지. 넌 추가하고. 네, 추가된 게 보이시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밑에 UFO처럼 둥근,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모양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원이 제일 좋아요. 이거 펜툴로 하지 마세요. 그 많은 시간을, 예, 뭔가 만드셔야 되는데, 예, 요걸로 놓으시고, 일단은 Shift키 누르시면서 적당한 크기로, 어이구, 제가 확대해서 그래요. 어휴. 너무 확대했나 보다. 자, 됐네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예, 얘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뒤밀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것 같아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레이어 하나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될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엔터 쳐보고요. 다음에는 점들의 위치를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네, 이거는 화살표 좀 바꿔주셔야 되겠다. 네, 여기 보시면 패스 선택 도구,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가 있는데, 직접 선택 도구가 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보기 좋게, 예, 보기 좋게 이렇게 겹치는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런 형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만든 거고요. 위에 튀어나온 거 없어질 예정입니다. 없어질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안쪽에 이제 어떤 형상인지 볼게요. 여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있는데 또 안에다가 또 타겟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카메라가 있는 위치라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빼주고, 예, 이 안에다가 이 겹치는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와, 이게 그 큰 거 하나 또 그려주고, 작은 거 그리지 않고 복제를 할게요. 복제를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런 형상이 좀 헷갈려요. 이렇게 구멍처럼 보이는데, 이런 형상. 일단 유사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이런 형상. 자, 그러면 그런 형상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역시 원입니다. 일러스트레이트로 친다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린 그런 걸 못 쓰니까 파운더그를 이용해서 Shift키 누르면서 원을 일단 가운데 부분에 그려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무 별일 없죠? 이런 일이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꼭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 올려질 수가 있는데 다시 언두해서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X 이 자리 와서 애들이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주면 똑같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자, 너 얘를 좀 재활용을 몇 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 동그란 부분을 얘만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예, 레이어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얘는 빼겠다. 눌러보겠습니다. 구멍이 뻥 났죠? 구멍이 뻥 났고. 자, 다음에는 얘를 좀 복제를 해서 두 개를 약간 좀 활용하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아주 편하게는 대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Alt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긴 해요. 예, 그러면 동일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 이렇게 맞춰주시고 Ctrl T 눌러가지고 쭉. 나중에 크기가 좀 틀린 거는 맞출 수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요 정도가 맞겠다. 일단 엔터 쳐볼게요. 예, 그러면 이 두 개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둘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일단은 얘 역할을 한번 다시 지정해 볼게요. 너는 빨간색처럼 돼야 돼. 이렇게 한다면은 이 안쪽에 있는 얘만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너는 더해야지. 예, 이런 형상 나오죠. 혹시나 뭐 다른 더 복잡한 걸 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 쓰시면 안 돼요. 물체를 움직일 때는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Alt를 안 눌렀네요. 새로 그리던가. 그리는 건 너무 아깝죠? 네. 그래서 Ctrl T 눌러서, 네, 그래서 유사하게 뭐 다른 메뉴나 이런 걸 치셔도 되지만 그냥 보이는데, 네, 빨리 뭔가 일을 칠 수 있게만 하시고요. 예, 엔터. 안쪽에 있는 얘는 잡고 위에 올라가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한 상태에서 Subtract. 네,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나왔죠? 따단. 예, 이거 만든 사람도 좀 고민하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 얘 Shift키 누르면서 원한다면 또 움직일 수도 있는데. 예. 혹시 삐뚤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 이런 얼라인이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맞추셔도 되는데 시간은 흐르고 있고 문제는 풀어야 되겠고 너무 맞출 생각은 안 하시고요. 그냥 맞추고자 너무나 삐뚠 분들은 이걸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가운데가 잘 모여있는 듯한 예, 그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에 동그라미가 좀 겹쳐 있어 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지금 보이는 예,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라운드 레탱글, 라운드 레탱글이라고 써 있죠. 지금 보이는 이 상태에서 패스 자리 가볼게요. 패스 자리 있는데 얘가 라운드 레탱글이라고 써 있죠. 더블 클릭 여기다가 카메라 모양. 예, 이거는 형상을 갖고 있는 빨간 색깔의 쉐이프고요. 이거는 방금 전에 패스 저장한. 다시 보여드릴게요. 더블 클릭하면은 패스 저장 이렇게 떠요. 아시겠죠? 패스 저장이 저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쉐이프 커스텀 쉐이프로 등록해라라고 한다면 등록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 녀석이 바로 그 저장하란 뜻이구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이 이제 마스크 같은 느낌이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장면 좀 연출해보고 가급적이면 좀 빨리 영상 보고 따라하시라고 좀 멈춰볼게요. 자, 고생했어요. 자, 패스 모드에서 빠져나갈 때는 이제 여기를 누르시거나 이거는 보이게 할 때, 안 보이게 할 때 레이어로 가기. 자, 요 위에다가 그림을 제가 하나를 복사해서 위에다 그냥 붙여보겠습니다. 마스크라고 했지?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그림을 위해 이 형상 위에다가 올려서 클리핑 마스크와 함께, 별개의, 작업, 예, 레이어 스타일까지 하면서 유사한 모양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형상을 보니까 여기 뭐 벽가 보이는, 네, 그냥 한 그림이네요. 한 그림. 약간 쉐이프 그 위에다가 그림을 넣고 난 다음에 예, 클리핑 마스크를 처리하면 끝나고 여기에 약간의 테두리를 좀 주면 이런 유사한 형상이 나오겠네요. 자, 지금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여기서 제가 잠깐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현재 레이어 위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레이어에다 얘 위가 뭔가 있으면 돼요. 컨트롤 V. 아이고, 너무 큰 그림이었나봐요. 자, 현재 이 밑에, 아이고, 제가 저기다가 넣긴 했는데, 사이즈를 너무 작게 했군요. 화면 중간으로 좀 밀어보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고, 이렇게 좀 빼보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네. 자,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레이어를 보이게 할게요. 네, 이런 구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레이어를 찍으시고 만약에 마스크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요 파트를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한 다음에 요 파트를 로드 셀렉션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마스크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건 모양새가 틀리니까 참고로만 좀 봐주세요.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나타나고 이만큼 나타난 만큼 레이어 마스크를 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레이어 마스크를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걸 꾹 눌러주면 요만큼 보여지겠죠. 근데 그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니까 이 가운데 있는 링크 연결을 꺼주고 옆에 이미지로 간 다음에 원하는 뷰에 맞게 컨트롤 T 여기 있는 이미지를 여기 해바라기 밭이 보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건 레이어 마스크 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레이어 마스크도 맞고요. 클리핑 마스크도 맞습니다. 선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것처럼 꾸미겠다.
아, 지금은 스트로크,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를 보고 있고요. 아, 필 타입은 칠 유형은요,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편집기를 누르신 다음에, 아, 원하는 어떤 컬러를 찍으시거나, 저는 있는 거에서, 여기 노란 색깔만 남고, 이쪽을 딱 빼서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균등하게, 균형을 이렇게. 아, 그리고 색상은 좀 비슷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을 때, 색 찍고 있는 시간에 뭔가 하나라도 또 그려보세요. 이거 픽셀화되어 있는 그림 속에서 어느 컬러가 어떻게 잘 들어갔는지 검토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그레디언트가 들어가 있는 이 상태. 이건 스트로크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끄는 건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 획자리 가셔가지고 요 각도라던가 비율 이런 걸 좀 조절하시면서 그레디언트에 뭔가 좀 변화 뭐 이렇게 예. 그래서 화면 좀 보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좀 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도 틀린 거 아니에요. 오케이, 레이어 마스크 굿. 예, 테두리. 이 테두리가 너무 두꺼우니까 윤곽이 안 나와서 테두리를 3픽셀 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확인. 자, 클리핑 마스크를 쓰셔도 되긴 하죠. 아까 그림 보니까 이게 드론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처럼 좀 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클리핑 마스크 버전으로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준비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더라도 지금은 레이어 마스크 자체가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니까. 아, 자, 여기다가 이너 샤도우를 놓으라고 주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요 자리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예, 어쨌든 이름 자리를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여기 효과 자리 더블 클릭. 그래서 이너 샤도우, 여기서는 내부 그림자. 시험 문제는 내부 그림자를 넣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 그림자 카테고리에 가서 그림자의 방향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오, 멋있다. 예, 말하자면 포토샵에서 제일 많이 써먹는 효과 중에 또 이너 샤도우, 즉 내부 그림자도 의외로 즐겨 많이 쓰는 효과들입니다. 확인. 근데 이미지가 저렇게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좀 복잡하게 이미지들이 많이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 이 안에 뭐 모양도 또 보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룹에다 마스크를 주시거나 아니면 클리핑 마스크를 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아이고, 일 없습니다. 예, 요 위에다가 이미지를 붙여보고 위치를 잡고. 자, 이제 얘랑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아저씨 밑에 있는 아저씨한테 업힐게요. 그래서 현재 레이어 여기서 단축키 알아두시면 좋은데, 레이어에 보시면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Alt, Ctrl, G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네, 동일하게 보이는데 업힌 것처럼 보여서 제가 없는다고 얘기를 했죠. 요렇게. 네, 그래서 이제 얘는 그림 나름대로 따로 움직이고요. 이럴 때 좀 헷갈리는 게, 여기 있는 얘한테다가 효과를 줘야 돼요. 얘한테다가 아까 같이 빙고 더블 클릭. 획 딱 누르고 색상 그레디언트. 패턴도 있으니까. 3픽셀 짜리에서 잠깐, 그라디언트가 무거우니까 아까랑 유사한, 아니면 뭐 다른 느낌을 잠깐 넣어보겠습니다. 뭐, 네,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좀 동일하게 나왔죠? 비슷하게 나왔죠? 아, 움직일 수도 있네요. 획은 그라디언트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좀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느낌까지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까지 보기 좋다. 펜도구를 이용해서 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나무 형상. 예. 예, 그리고 패턴. 4번 문제 전형적인 유형이죠.
아,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나무들도 그렇게 패스를 이용하라고, 펜토를 이용하라고 좀 나와 있는데, 자, 로드 셀렉션 같은 느낌으로 해서, 패스를 만드는 방법으로 충분히 유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아주 복잡한 환경은 제가, 구름을 주고 감춰보겠고요. 여러분 가장 편한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레이어 만든 다음에요. 패스는 분명히 남길 거예요. 펜툴로 딴 것처럼. 저는 도형을 쓰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리고요. 도형. 도형 중에서 이제 동그라미. 뭐 쉽게 보자면은 이제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을 이용해서 나무처럼, 네. 그 다음에 애드, 아니 컴바인 여기 돼 있으면은 계속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걸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Alt 누르면서 이 나무 맞제? 맞다. 됐나? 됐다. 나무 한 그루 끝. 네. 그 다음에 사본을 이렇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J를 눌러서 사본 하나 만드시고, 예, 가장 쉽게는 컨트롤 T가 제일 좋으세요. 같이 겹쳐 있으니까 컨트롤 T. 아, 특정 개체만 선택했구나. 레이어를 한번 찍으시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무브 툴을, 가장 기본인 무브 툴을 이용해서 움직이신 다음에 색감을 좀 바꾸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네, 요거고, 다음에, 아, 제가 엉뚱한 애들을 좀 복사했네요. 예, 바로 요거죠? 예, 컨트롤 J, 비아카피에서 컨트롤 T 돌리고, 나무 형상에 맞게 일단 조금씩 조금씩, 예, 그 다음에 컬러를 바꿔주고 싶으면, 펜툴 저 했어요. 예, 들어가서 요거 누른 다음에 컬러를 여기 가서 거기서 원하는 컬러를 이거 누른 다음에 뭐뭐뭐뭐뭐뭐 하는 그 색값을요 여기서 이제 바꿔주시면 되니까 컬러로 시험 문제가 나온 다음에 컬러에 맞춰서 대략 유사한 색깔로 맞춘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자, 나무 그루들이 이제 완성이 됐네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 물체를 움직이는 가장 맨 꼭대기 있는 애를 이용하시라. 컨트롤 J 이렇게 움직여서 방향 조금 틀어주고,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라 꼼꼼히 해야 되지만 유사하게 해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컬러를 바꿔줄 때는 항상 이렇게 얘를 찍어주신 다음에, 야, 우리 컬러 좀 바꾸자. 오케이, 핑크. 자, 됐네요. 약간 유치하지만 봐주시고요. 자, 각각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면 그림자 효과가 좀 들어가겠죠? 각각에다가. 각각의 그림자 효과를 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개별적으로 그림자를 넣고 난 다음에 움직여서 컬러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하나의 그림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실 분들은 컨트롤 G 하시고, 이거 이제 나무 트리, 예, 위라고 할게요. 위. 위는 이제, 예, 제가 편하게 좀 접은 겁니다. 얘한테도 레이어 스타일 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림자 효과. 그림자.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가 된 것처럼, 혹시 이런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룹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경우 그룹에다가 그림자를 준 거다. 저건 그룹에다 준 거구나.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어려운 나무 모양. 예, 아무리 봐도 저건 어려운 모양 같습니다. 일단 저런 형상으로 펜툴을 이용해서, 예, 나 펜툴을 잘 못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펜툴 쓰는 거를 먼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만, 셀렉트를
패스로 변환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펜트리 너무 어렵다. 제가 한번 장면을 억지로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아까 제가 골뱅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아 이게 뭔데? 아 나무예요 나무. 펜툴? 펜툴로 바꿔주려고 해요. 클릭은 하거든 내가. 내가 클릭은 좀 하거든. 그래서 따꽁 따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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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렉트 한 상태고요. 대충 한 거죠. 예. 다음에 셀렉트를 한 거를 이 집을 찾아가야 돼요. 저 아저씨. 아 네. 혹시 제가 셀렉트를 한 건데 이거 누르면 패스를 만들어 준다고 하던데요. 펜툴로 딴 것처럼. 예. 맞습니다. 이걸 딱 눌러주시면 예. 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 예. 다 한 거예요. 다 끝났어. 시간이 없으시면 이런 거 좀 써보세요. 탁 찍고 막 점 잡고 막 좀 움직이고 펜툴 쓴 거 맞죠? 예. 다 됐다 뭐. 조금 드리블링 좀 잡아 빼고 그러니까 불특정한 모양의 예쁜 모양은 아니지만 시험에 나온 예치고는 멋진 디자인은 솔직히 없어요. 조금 유치합니다. 그만하란다. 그래서 그만하실 분들은 대략 이거 조절하는 걸 조금만 잡아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래요.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로. 그리고 이렇게 좀 아주 복잡해졌네요. 컬러 넣는 거는요. 컬러도 아유 컬러 넣는 거는 못하는데. 예, 컬러는 얘는 형상이 없는 애라 컬러는 바로는 못 넣고요. 혹시 컬러를 넣고자 한다면은 로드 셀렉션 후에 컬러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 방법 한번 지나가는 것도 좋아요. 에디트 편집 커스텀 쉐이프 디파인 커스텀 쉐이프 사용자 정의 모양 네. 색상을 넣을 수 있는 쉐이프로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고생을 한 거니까 안 보이게 탁 찍어보고요. 레이어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나 이런 걸 주고 난 다음에 제가 나무 색깔 하나 좀 골라볼게요. 등록은 한 거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야 되지만 이거 누르고 모양 메뉴를 꾹 눌러보면 방금 전에 등록한 애가 어디 있을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지구본의 돋보기 보고 있는 거니까 모양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어? 이거 뭐지? 네, 방금 등록한 거잖아요. 자, 등록했고 쉐이프 모드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무 형상으로도 바로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짠! 색깔만 바꿔주면 나무 색깔로 다음은 이제 패턴 갖고 요 위에 안에다 집어넣는 거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패턴은 제가 그 많은 모양들 중에서 거기 나왔던 모양만 한번 찾아서 똑같이 유사하게 좀 해보고 마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나무 위에 해당되는 이파리들이 보이는 뭐 몇 개가 있는데 위에 천연덕스럽게 좀 걸쳐 있죠. 예. 바로 이것도 예 어떤 패턴의 일종. 자, 지금 보이는 유사한 이파리 정도만 두 개를 엮은 다음에 패턴을 등록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어디다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커스텀 쉐이프 사용자 정의 모양 자리가 보시면 많은 모양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찾았네요.
예. 식물은 또 식물끼리 모여있네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구나. 딱 눌러가지고, 패턴 파일의 크기를 고려를 해서, 미리 색깔도 집어넣고, 진입을 해주세요. 저는, 아이고, 이건 얘를 누르고 있었구나. 레이어를 꼭 만드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 레이어 꼭 만드시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는, 이파리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막 그리시는 거예요. 그다음 모양 중에서 이파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요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컨트롤 T? 같은 레이어 안에 있으면 색깔을 다르게 못 줍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해야 되겠네요. 잘못 그리셨다면 오리셔가지고요. 붙이셔도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아마 레이어를 구분해서 만드시는 게 더 좋겠죠. 네. 현재 여기에다가 이파리 하나만 방금 전에 레이어를 새로 만들자. 예. 따로따로 돼 있는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네요. 위치 좀 잡아보고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막연하지 않아요? 제가 좀 다른 묘안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4번 하나 만드신 다음에 하나는 이미 들어가서 없애야 될 하나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없애야 될 하나를 지워주게 되면은 그냥 개별적으로 또 작업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컬러를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유치한 색깔로. 예, 이렇게. 저 4번 만든 다음에 하나는 지우고 또 필요없는 하나를 찍어주면 전혀 별개인 것처럼 보여서요. 오케이. 패턴 파일의 크기를 좀 고려를 해보세요. 패턴 파일의 크기를 고려해서 요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만큼을 정하시고, 투명한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녀석들 빼고는 감춰 주셔야 되겠고요. 저렇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에디트, 편집, 디파인 패턴. 여기서는 이제 패턴 정의. 예. 그리고 형상이 보이면 투명한 배경과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확인. 중요한 건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패턴 원본이었던 애는 제가 감춰 볼게요. 키티. 52. 패턴 오리지널. 닉네임으로 막 정해봤습니다. 자, 나무 속에 문양이 좀 보여야 되는 아주 어려운 그림 같습니다. 예,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건데 해야 되는 거야? 아, 저거 좀 고민이네요. 아, 일단은 레이어 스타일을 주기에는 각각이 다른 얼굴이 있기 때문에, 저 나무 3개, 아니 4개의 이파리가 보이는 그룹에다가 패턴 오버레이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는 못 주지만 그룹에는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무라고 하는 트리 위라고 하는 이 파트는 여러 가지 형상들로 들어가 있는, 여기 좀 보이죠? 얘네들이 있고요. 바로 얘한테다가 패턴 오버레이를 적용해 볼게요. 말이 안 되죠? 패턴 오버레이 눌러보고요. 보통 요건데 방금 전에 등록했던 패턴이 있으니까
이걸 찾아봤고요. 틱! 빈 곳을 눌러보고. 자, 오디오 보이죠? 보이니까 패턴 오버레이는 그룹에도 줄 수 있다. 패턴 오버레이 누르신 다음에 위치도 잡아보고요. 필요하다면 크기도 조절해보고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점에 맞게 애들을 좀 배치를 해서 놓으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패턴 오버레이가 들어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실제 그림을 보니까 나무마다 그림자가 있네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그런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그림자를 줘야지 모양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모양 잠깐 보고 제가 잘못 봤다면은 다시 한번 교정할게요. 아, 나무마다 그림자가 좀 들어가 있구나.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그러면 그림자 효과를 등록해서 적용하는 게 좀 제일 좋겠네요. 거기까지. 그림자 효과가 단체가 아니야. 예, 패턴은 괜찮은데요. 예, 여기 있는 바로 그림자 효과죠. 예, 그림자 효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체크만 꺼주시면 없어지기도 하죠. 자, 레이어 스타일 복사? 네, 뭐 이런 방법도 있네요. 근데 제 그냥 편한 방법 쓰시죠. 그림자 효과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얘 하나 따로, 얘 하나 따로, 얘 하나 따로. 자, 패턴을 복사, 자, 여기 그림자를 만약에 복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레이어 스타일 복사. 가서 레이어 스타일 붙이기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레이어 스타일 붙이기. 들어갔네요. 안 들어가도 되네. 예. 그래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레이어 스타일 붙이기.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방금 나왔네요. 다음에 하나 남았죠? 레이어 스타일 붙이기. 자, 그럼 트리에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게 얘는 빠져주고요. 네, 어색하지만 예, 요런 나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주스 모양 보니까 외곽에 선이 따로따로 보여지고 합쳐진 것 같은데 합쳐진 내용이지만 거리가 떨어져야지 외곽선들을 따로 주실 수가 있다는 거. 일러스트로 하면 더 편했을 텐데 어렵게 보이는 현상이죠. 이 모양을 제가 형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라고 하는 샘플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스 모양이다. 펜툴을 써야 되는 게 기본. 하지만 거기 있는 형상들을 약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끝에가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라운드 박스, 예, 여기에서 얘가 좀 많이 쓰일 것 같네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도고 이런 걸로 잠깐만요. 배색이 여러분 눈에 안 띄어서 제가 좀 하얗게 좀 바꿔놓고 보여드릴게요. 형태를 일단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형태를, 자, 색깔이 너무 똑같으니까 임의로 제가 컬러를 넣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겠어요. 위치는 잘 잡아보고.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안 둥근하네요. 그 다음에 안쪽은 오므려져 있고. 예, 이 녀석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셔가지고 여기 모서리 부분이 저 안쪽으로 무너지기만 하면 돼요. 자, GTQ 포토샵의 기능들 중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녀석들을 Shift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좀 뒤밀어주고요. 몇 번 간다는 꼭 기억해서 오케이 균형이 되는 모양처럼 이렇게 잡아주시고. 예, 너무 갔나? 예, 요 정도 요 정도. Shift는 좀 빨리 가는 역할을 좀 해줘요. 그 다음에 위는 또 깎이기 때문에 깎이는 장면을 위해서 네, 이렇게 지워주셔도 형태는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형상은 만들어지는 거라 꼭 다치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유사한 거니까
그렇게 받으시고요. 점들끼리 움직일 수도 있죠? 모델링 하듯이. 두 개의 점들을 올리니까. 펜틀로 그리셔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 P. 펜툴. 에서도 형상을 잡아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고. 됐습니다. 위에 뚜껑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원에 가까운 뚜껑이 좀 있었던 그림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레이어가 새로 만들어지면 아주 난감하죠. 이렇게 해서 하실 때 레이어를 따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줘. 부탁이 한 다음에 뚜껑 부분을 이렇게 그 다음에 하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제가 일부 부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딜리트. 네. 컨트롤 T 적당한 크기로 맞추고 선이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게 약간만 떨어지면 됩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서 펜툴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펜 1 너 추가해줘 어디다가 옆에다가 캡스락키에 따라서 펜툴 모양이 틀리게 보이니까 주위에서 잘 보시고요. 일단 멀리 떨어뜨려 가지고 만들 때부터 휘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냥 직선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모서리 부분만 똑똑 똑똑똑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잠깐 위치 바꿔주고 펜툴 상태에서 알트 잘했어. 여기도 알트 누르면서 약간 움직여 봐봐. 이렇게 모서리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꼬이는 일 나오니까 반대쪽으로 슬쩍. 그렇지. 점 잡았으니까 움직여도 보고 유사하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끝났으니까 저는 요 세 개의 조합으로만 유사한 형상을 좀 보이겠습니다. 약간 붙여진 듯. 놔볼게요. 약간 붙여진 듯. 컨트롤. 항상 막내인 얘가 좀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나 안에서 만들어졌죠? 요 이름. 편하게. 자, 앞에 어떤 그림 들어가고. 그림 복사했던 걸 항상 기억을 해서 그래요. 엔터 쳤고 컨트롤 알트 G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외곽 테두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과 녹색 일단 노란색과 녹색 기억.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테두리를 주냐 하면은 바로 이 만들었던 얘한테 찾아간 다음에 FX, 이펙트죠? 가서 선. 이건 거의 패턴화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됐고, 됐으면은 여기서 그라디언트 방금 전에 만들었던 시험 구사장이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장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확인 버튼 눌러봤고요. 자, 한번 그림과 한번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어떻게, 느낌 아시겠나요? 다 아니어도 돼요. 다 아니어도 모양은 모양대로 나옵니다. 아니, 약간 떨어져 있다면은요. 떨어져 있다면은, 이리 가서 얘한테 부탁하면 되죠. 왜? 저기, 아저씨. 왜? 뚜껑이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뭐, 요 정도면 될까? 아주 땡큐죠. 이건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붙여? 이런 거 원하는 거야? 이거.
여기 보세요. 붙이면 붙인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급하면 급한 대로 작업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딱 봐서 효율적인 작업 방식으로 해서 GTQ 포토샵 1급을 준비하시면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립니다.